얘는 481번이고요. 얘는 581번. 똑같은 부위인데 부위가 이제 점점 깊어지죠. 얘는 682번. 그래서 얘가 순서대로 한번 짜보겠습니다. B. 이제 자연스럽게 얘가 막 커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곡선 표현하는 모양을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481번 쓰실 때는 부위가 그렇게 깊지 않기 때문에 얘는 요걸 쓰실 때는 얘를 위로 부위가 하늘로 가게 하시고요. 얘는 하늘로 가게 하시고 짜시면서 점점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얘가 점점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이렇게 표현하셔서 이쪽에다가 이제 뭐 나중에 과일이나 이제 뭐 과자 꽂는다든지 뭐 장식물 장식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481번으로 그냥 커지게 중간에다가 뭐 초록색 같은 거 넣으셔서 이렇게 커지게 마무리하시고 여기 중간에 기둥 같은 거 세우시게 되면은 트리 모양 표현하실 수 있으시죠. 자, 581번은 481번보다 좀 더 이 깊이가 부위 깊이가 깊어요. 그래서 얘는 세우셔서요. 얘로 왔다 갔다 짜실 때는 세우셔서 커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짜시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자리 이제 장식할 때 세워서 살짝 바깥에서 안쪽으로 살짝 들어오게 세워서 짜고 빼고 짜고 빼고 그래서 가장자리를 이렇게 쭉 두르는 방식도 종종 쓰세요. 중간에 뭐 다른 과일이나 뭐 장식하는 방식들도 쓰시고 이제 파도처럼 위부터 세워서 가로 모양으로 이렇게 연결해서도 갈 수 있고요. 중간에 끊어서도 갈 수 있고 약간 파도 모양 살리셔서 연결해서 가장자리에 꽃잎처럼 넓게 짜는 방식으로 많이 쓰세요. 요 꽃잎처럼 하실 때는 얘를 아웃이 방향에서 살짝 바깥으로 이렇게 하시고요. 넓게 약간 원형을 이렇게 낮게 그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항상 이제 돌림판이랑 스패출라는 항상 반대로 간다고 생각하시고 얘가 넓게 납작 이제 낮게 약간 원형을 그린다 이런 생각으로 바로 여기 붙어서 하지 마시고요. 한 1cm 정도 띄어서 바깥으로 동그라미 또 1cm 정도 띄어서 바깥으로 동그라미 1cm 정도 띄어서 바깥으로 동그라미 보통은 시폰 케이크에 이제 좀 짜야 좀 잘 어울리고요. 한 1cm 정도 띄셔서 바깥으로 돌리면서 동그라미 또 바깥으로 동그라미 그래서 돌리면서 딱 일정 간격 되게 바깥으로 동그라미 바깥으로 동그라미 바깥으로 동그라미 바깥으로 동그라미 바깥으로 동그라미 13번 깍지인데요. 얘는 레이스 깍지라고도 얘기하고요. 보통 가장자리 장식할 때 많이 쓰여요. 그래서 수직으로 잡으시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면 가장자리 장식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얘를 이제 살짝 기울이셔서 네, 앞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중간까지 갖다 찍고 한번 짜고 45도로 빼시게 되면
리본도 리본 모양도 한번 짜실 수 있어요. 리본 모양은 내 앞에서요. 살짝 기울이셔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중간까지 갖다 찍고 한번 짜고 이렇게 45도로 빼시면 리본 모양도 연출하실 수 있으세요. 다음은 별명은 만두깍지고요. 번호는 108번이에요. 한 번에 짜면 이제 만두 모양으로 나온다 해서 이제 만두깍지인데 이 만두깍지는 1.5cm 정도 이렇게 잡으셔서 위쪽에서 한 번만 빵 이렇게 짜고 멈춰서 빼시고 짜고 멈춰서 빼시고 짜고 멈춰서 빼시고 짜고 멈춰서 빼시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면 되세요. 한 1.5cm 정도에서 짜서 멈춰서 빼시고 짜서 멈춰서 빼시고 가장자리 쭉 연결해서 짜시는 방법으로 많이 쓰세요. 최종 높이에서 짜셔야지 밑에서부터 짜서 오시면 이 모양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